저희 돌직구쇼 취재초 Y에서 뭘 자꾸 던지는 영상들, 그런 사건들 보도해드렸는데 또 던졌습니다. 이번엔 병원 직원에게 떡볶이를 던졌습니다. 영상 살펴보시죠. 한 남성이 지금 병원 직원 앞에서 뭔가 입씨름을 합니다. 그러자 흰색 봉지를 직원 얼굴에게 집어던지는 모습. 저 안에는 떡볶이가 담겨있다고요. 직원이 떡볶이를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러고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에는 옆에 있는 검은색 봉지도 또 한 번 직원에게. 아니, 저 병원 수납 직원인가요?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입니까? 또 검은색 봉지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남성이 똑같은 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영상도 저희들이 한번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던지고 괴롭히고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성, 이 은평구 일대의 시장에서 왜 나에게 술을 팔지 않느냐며 이렇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린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이 누구고 왜 그런지 저희가 전말을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던지고 욕하고 상습 주치 난동 독거노인. 지난 7일 서울 불광동의 한 고시원에서 독거노인 김모 씨가 살고 있었는데 직접 119를 불렀어요. 직접 119 불러서 구급차 타고 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구급차를 부를 정도면 그렇게 사실은 구급차가 얼마나 바쁜데 위중하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큰 이상이 없었어요. 역시나 별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자 김모 씨가 왜 입원시켜주지 않느냐면서 항의를 해서 원무과 직원 얼굴에 떡볶이가 든 봉지를 두 개, 흰색, 검은색을 투척을 합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똑같은 이유로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욕설, 당장 진료받게 해달라면서 수액 거치대로 직원을 내리쳤어요. 폭행, 병원 두 곳에서 진료 후에 10만 원 진료비 안 내고 도망간 이력도 있습니다. 이 김 씨가 평소 술에 취해 은평구 재래시장에 자주 출몰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래요. 한 달 사이 9차례 술 내놔라, 음식 내놔라, 왜 나에게 술을 안 파냐, 행패. 외상도 뭐 한두 번이고 그냥 밥 먹고 도망간 적도 많다라는 거예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복 우려에서 급기야 상인들이 보복을 우려한다고 신고를 꺼리는 상인들을 설득해서 김 씨를 검거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백 팀장이. 네. 아니, 우리가 햄버거 던진 영상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그런데 네. 햄버거는 그래도 그 뜨겁지도 않고 그 국물도 없잖아요. 그렇죠. 떡볶이는 뜨겁고 국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서민 그 생활 침해 악성 폭력 사범을 단속하는 기간입니다. 4일부터 그러니까 5월 2일까지인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지 계실 때도 보면 사실은 구속이 될 만한 사안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또 상습적으로 갈취행위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민들, 특히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던졌다는 이 떡볶이도 예.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 그래요? 이것도 그냥 공짜로 받은 떡볶이를 가차없이 아낌없이 던져버린 공짜로 그런, 받았으니까 네, 던진 거죠. 네,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66세 된 이 분이 사실은 가족도 없고 또 거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가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뭐 큰 처벌 받겠느냐 하는 이런 배짱, 배째라 식의 이런 형태가요. 사실은 지금 서울 은평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보면 이런 정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싫은 이런 예.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기간 중에 그 60일간 특별 단속 기간 중에 이런 첩보 수집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피해자들이 진술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도 뭐 집기를 부수고 업무방해를 좀 하고 그다음에 폭언이나 욕설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구속이 안 된다는 걸 대부분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와요. 그런데 뭐 또 들어간들 구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복한다.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했다는 걸 알면 거기서 또 괴롭힌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보복범죄 처벌에 관한 법도 있지만은 결국은 구속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구속됐어요? 네. 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피해가 있으면 기간 중이기 때문에 60일간 특별 단속입니다. 가감없이 신고를 해서 예.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됐다는 얘기인데 네네. 사실은 병원 직원의 얼굴에 음식물을 던지는 것 상당히 위험할 뿐 아니라 모욕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그 사건들도 바로 모욕을 줬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모욕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 경우처럼 말입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 맥도날드죠. 외제차를 탄 분이 이렇게 알바에게, 사회초년생 여성 알바에게 햄버거를 집어 던지고 자기는 화난다고 그냥 달아난 영상 보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또 맥도날드 계산원에게 왜 주문한 게 늦냐 라면서 언성을 하다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직원에게 뭐 이제 말싸움이 온 것 같겠죠. 어디 젊은 애가 말 대꾸를 해 라고 화가 나니까 그냥 햄버거를 집어 던졌던 일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집어던지 풀스윙으로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김관선 변호사님. 이번에는 떡볶이인데 총 20차례 난동 중 16번 업무방해와 4번 사기 혐의인데, 사기 혐의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일단 그 음식점에 가면 돈을 내지 않을 걸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가서 이제 막 무전 취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진료비를 내라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료비를 면제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건 일종의 공갈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일삼고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사실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업무, 병원의 업무, 이런 것도 다 업무방해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걸 속칭 골목깡패라고 그럽니다. 골목깡패다. 그렇죠. 이 골목깡패가 어느 동네나 대부분 있어요. 예.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이걸 소탕하겠다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단속기간을 정해서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없어졌지만 그 동네 이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세 상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골목깡패나 그다음에 생활 그 아주 악질적인 폭행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고 설사 이게 약간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갖다가 너무 구속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조금이라도 많다고 한다면 이제 엄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바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경미하는 데 있어서. 네.